HTML5에 들어오면서 웹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용자들이 웹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게 뭐죠? 폼이죠. 바로 그 폼과 관련해서도 이 대폭의 개선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input 태그의 타입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최적화된 이 UI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습니다. 뭐 input 타입이 텍스트면 문자를 입력하고 input 타입이 체크박스면 여러 개의 복수개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바로 그 타입이 input 타입이 더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꽤나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수업이 열거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자 이렇게 input types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놨는데요. 바로 input 태그의 type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사실 이름만 봐도 걔가 뭘 하는 건지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만 대충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그때 검색이나 또는 제 수업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너무 정직하게 제 수업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다가 지루하면 넘기세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저는 html5_form.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습 환경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까지 만들었고요. 여기 액션에 form.php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시작해보죠. 자, 우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input의 타입은 number입니다. 예, 넘버는 한국어로 숫자라는 뜻이죠. 즉, 사용자가 이곳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때 넘버, 즉 숫자만 입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넘버 타입입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타입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숫자가 아닌 거, 제가 한번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사용자로 하여금 정해져 있는 여러분이 의도하는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규제하는 기능이 바로 input의 type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ype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type과 관련된 몇몇 속성들을 더 지정을 해서 더 세부적인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min값을 제가 10으로 하고 맥스 값을 100으로, 100은 너무 크네요. 15로 하면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10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숫자를 낮추면 어때요? 10보다 작은 숫자, 즉 min값보다 작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숫자를 키우면 어때요? 15보다 큰 숫자가 되지 않아요. 즉 사용자의 입력을 강제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새로 추가된 그 타입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게 이제 모바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들을 꽤나 많이 개선을 해주는데요. 자, 제 모바일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웹서버라는 것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스마트폰으로 제가 작성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직 웹서버를 잘 모르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냥 아 모바일에서는 저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정도로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여긴 열었는데 여기 너무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헤드 태그의 밑에다가
우리 모바일 시간에 배웠죠. 자, 이렇게 생긴 코드를 넣으면 그러면 예, 더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화면이 되겠죠. 예, 더 커졌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요건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업 바깥대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인풋의 타입이 넘버인 저 필드를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키보드가 숫자를 입력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었죠. 즉,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풋 타입으로 넘버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바일 웹브라우저가 인식하고 키보드를 킬 때 숫자를 입력하기 좋은 형태로 키보드를 켜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HTML5에 추가된 인풋의 새로운 형식의 타입들의 중요한 특징을 일반화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의 입력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Submit 버튼을 달아서 자, 여기에 이 넘버 값은 10과 15 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굉장히 큰 숫자를 입력해요. 직접 입력은 되거든요. 이 화살표로는 저 버튼으로는 안 되지만 그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값은 15 이하여야 된다고 나오죠. 즉,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아예 제출 버튼을 누를 때 그것을 거부하도록 브라우저가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엄격하게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인풋 타입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인풋 타입의 추가된 인풋 타입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일반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인풋 타입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가 생겼는지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볼지 아니면 그 내용은 건너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이 컬러라고 하는 인풋 타입을 지정하시면 여러분이 컬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데이트는 날짜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 있는 요것들은 현재는 지원되지 않지만 데이트 타입이라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국제 표준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건데 요거는 뭐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메일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하는 또 이메일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몬스는 이제 월을 지정하는 것이고 넘버는 우리 배웠던 숫자 그리고 range는 어떤 숫자의 범위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를 지정을 하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뭐죠?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range이고요. 그리고 그 search라고 하는 것은 검색하는 입력창 있죠? 그건 이제 search 타입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걔가 뭐 특별한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검색 기능을 찾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tell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time은 역시 뭐 시간인데 위에 있는 date는 뭐 날짜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type은 뭐 시간, 1시, 2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URL은 이제 URL 정보를 입력할 때 쓰는 것이고 week는 뭐 주를 입력할 때 쓰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